딱 지급되는 방법을 또 물어보면 안 되잖아. 우리 또 명구 형, 명구 형한테 알려주면은 또 누가 알려줬냐고 하면은 명구 형이 알려준 대로 하고 있습니다. 큰일 나지. 또 명구 형 뭐 뉴스 나오지 이제. 뭐 땡땡 땡땡 생명에서 이렇게 알려줬다고. 어? 끝나는 거예요. 그냥 같이 목매달 해야지. 뭐 명구 형이랑 나랑 같이 둘이 손잡고요. 진짜 이 생명이라는 게 참 귀하고, 그지?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그 내가 안락사하는 걸 많이 봤어. 그 동물들 안락사 있지? 참 살아있을 때 소통할 때 그 안락사를 시키는 게 맞는데, 그지? 그 고통 속에서 그냥 나도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거든. 강아지들 맨날 배불러서 죽고 막 이런 거 있잖아. 가스 차갖고. 엄청 많이 버린 다음에 제주도 난리나. 막 산에 가면은 반려견들이 막 몇백 마리씩 막 뛰어다녀. 그 산속에 한라산에 어마무시하지. 그렇지, 많이 버려. 그래, 사람도 버리고 오는데 뭐 거기다가 커플끼리 가서 막 버리고 오잖아. 아니요? 나 많이 봤는데. 야, 씨. 그래, 그런 거 많어. 아니, 나는 씨, 황당한 게 막. 아니, 여기 산 같은데, 거 올라가서, 오름 같은데 올라가서 혼자 내려오면 어떻게 해? 차를 죽었네. 지가 혼자 걸어 내려오든 거야, 이제. 안 그래? 뭐 어떻게 하란 얘기요? 어? 안 그래? 어떻게 하란 얘기요? 그거 어떻게 해? 어? 야, 요즘은. 어, 그거 알고 있네? 어, 잘, 아니, 근데, 어떻게 알아요, 명구 형은? 어떻게, 아니, 내가 보니까 명구 형 경험이 많은가 봐.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? 아니면, 어? 아, 그렇구나. 아, 진짜 명구 형. 아, 명구 형, 나는 보험 왕인 줄 알았더니, 막, 이, 유기견 버리는 것도 왕이네. 안타까워. 왜냐면 근데 조금 그 노령 견들 있잖아. 좀 나이 먹은 견들 참 안타까워. 그게 왜냐면 이게 뭐 이렇게 링겔에 꽂아서 생명 유지하기도 어렵고, 그지? 참. 약 500m 앞 시속 100km 박세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100km 박세형 단속 구간입니다.